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이어갔습니다. 하루 쉬어갔던 다우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반면 스냅과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기술주들이 실적 우려로 동반 하락하면서 나스닥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테슬라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장중 910달러를 기록한 모습 특징적이었는데요. 한편 국내 증시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보합권에서 다소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한 이후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장중에 3,000선 무너졌다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0.1% 오른 3,009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 외국인이 홀로 매수를 하다가 기관도 현재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홀로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천선 회복이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현재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0.52% 빠진 989선, 990선 밑으로 내려가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물량이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고요. 개인의 매수세가 여전히 홀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종목들 흐름 보시면 오늘 원전 관련주들의 강세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부각된 대규모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서 한빛 원전 5호기가 1년 만에 발전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종목들의 상승 동력이 되고 있고요. 또 위드 코로나 기대감으로 여행이나 소비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오늘 이와 관련된 계획 초안이 오후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관련 수혜주들 흐름 잘 체크해 보시고요. 또 삼성중공업의 수주 소식과 함께 최근 몇 달간 조정이 이어졌던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동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 지난주 시장의 주도주였던 콘텐츠 관련주들이 오늘은 일제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번 주 시장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과 종목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나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문자 링크나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지수는 잠잠하고 종목별로 움직이고 지난주와 비슷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볼까요? 네, 지난주에 많이 움직였던 것들이 이번 주에도 많이 움직이고 있지만 방향이 조금은 다릅니다. 뭐 지난주에는 뭐 컨텐츠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게임주들, NFT 관련 종목들이 활발하게 많이 움직였었는데 뭐 오늘은 활발하지만 좀 반대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종목들이 뭐 앞으로 계속 갈 거냐 말 거냐는 뭐 지금 판단하기에는 좀 많이 이르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다가도 계속 눌리고 그다음에 눌렸다가도 또 다시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좀 계속 분류를 해서 계속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콘텐츠 관련 종목들은 뭐 지난 주말에 지리산이 처음 나오고 나서 그리고 뭐 이벤트 소멸성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이제 많이 올라온 부분들 때문에 좀 빠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NFT나 뭐 코인 관련 종목들도 비트코인이 주말에 좀 빠지고 그다음에 오늘 지금은 좀 반등세 보이고 있긴 한데 좀 지난 금요일부터 3일 동안 좀 빠진 부분들 때문에 좀 이러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이제 인텔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돼서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반도체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가 먼저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텔의 11% 급락은 되게 놀랍지만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장세 때 이미 미국 시간에서 마이너스 9%를 찍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SNS 관련 종목들이 많이 밀린 것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밀리고 특히나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좀 많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차전지가 요즘에 되게 시끄럽습니다. 근데 2차전지를 저희가 꼭 챙겨봐야 되니까 지금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있으신 분들이든 안 갖고 계신 분들이든 2차전지 시장에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코스닥 지수, 특히 그러니까 코스피도 아니고 코스닥 지수는 2차전지 종목들이 가야지만 올라오고요. 2차전지 종목들이 못 가면 또 떨어지는 추세들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안 갖고 있더라도 2차전지 종목들이 좀 좋아야지 내 종목도 그냥 덩달아서 분위기 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니까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시고요. 지난주 초반까지만 해서 좋았지만 지난주 후반부터는 2차전지 종목들이 좀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한 가장 화두가 좀 되고 있는 게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는 LFP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가 지금 왜 시끄럽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되게 큰 기업이다라고 느끼는 테슬라, 그다음 애플, 여기서 이제 LFP 배터리를 채택한다라는 이슈 때문인데,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의 3사, 그러니까 삼성, SK, LG에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지금 생산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 생산을 안 하고 있냐면은 이게 너무 고급 기술이어가지고 생산을 안 했냐가 아니고, 네. 생산을 못 한 게 아니고요. 이런 배터리가 수익성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되고, 뭔가 이것보다 니켈 코발트 같은 이 NC 계열의 배터리들 더 성능도 좋고 그 다음에 수익성도 좋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를 많이 생산을 했던 건데 갑작스럽게 테슬라에서는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의 LFP를 채택한다 그러고 또 애플카는 전면 LFP를 채택한다는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서야 이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3사도 리튬 인산철을 개발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되면서 이제 LFP 관련 종목들은 좀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좀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이 리튬 인산철의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가 좀 한시적인 이벤트성이 좀 그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능 자체가 니켈 코발트가 좋지만은 화재 위험성이나 그 다음에 가격 측면에서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완성차에서도 고급차 모델에는 어쩔 수 없이 니켈 코발트가 들어가고 좀 대세적으로는 좀 니켈 코발트 배터리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측면도 고려해 보면은 지금 LFP 관련 종목들 니켈 코발트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좀 두 군데 양면에서 쓰는 것과 그 다음에 기존 배터리 양극재 관련주들 인산철 관련주들 차라리 모두를 채택해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2차전지 종목들이 좀 다른 나라 2차전지 종목들보다 좀 많이 밀리거든요. 네. 그 이유는 지난주 어느 증권사에서 나왔던 LNF와 첨보에 대한 고평가 레포트 때문인데 소재주들, 2차전지 소재주들이 지금 고평가 논란 좀 받고 있습니다. LNF 관련해서는 지금 이 관련돼서 주가가 총 660배까지도 너무 비싸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대로 660배 싸드냐라고 질문을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고평가 논란 때문에 올라간, 지금 LNF가 660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 할 가정 자체를 성립할 수가 없는데, 이런 고평가 관련된 논란들이 나오니까 일단 좀 매물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실적이 발표되거나 하면 좀 풀릴 수 있으니까 소재 종목들도 고평가 논란이 있지만 좀 계속 지켜보면 하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난주 후반부터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는데 계속해서 잘 주시해 봐야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채택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좀 관련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 이것은 좀 단기적인 이슈일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고요. 또 이제 많이 올라온 만큼 고평가 논란들도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주가가 또 흔들릴 수 있는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전망 잘 확인해 보시고요. 또 오늘 콘텐츠나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크고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 위주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골수에픽 종목 리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컴투스인데요. 컴투스 제시해드린 이후에 이제 블록체인 투자 소식이 좀 반영이 되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2% 정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네, 제가 컴투스 매수할 때 다시 돌아가 보면은 지난주 이 시간이었거든요. 네. 지난주 이 시간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게임빌, 그러니까 컴투스에브에서 게임빌이 이미 그 NFT 대체 불가능 코튼 토큰 관련해서 이미 시세가 나오고 있고 게임주들이 이런 흐름을 전반적으로 다 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발주자로서의 명분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주가도 많이 저렴한 측면이었기 때문에 추세 반전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힘도 굉장히 셀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는데 그 매수 이후에 그 매수 추천에 대한 이유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지난주에 일주일 내내 상승세가 좀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할 때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컴투스는 지난주에 뭐 목표가를 12만 5천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긴 했었지만은 그때도 좀 덧붙여서 드렸던 게 주가 자체가 워낙 많이 내렸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일단 12만 5천 원 정도로 기대를 하고 그 뒤에는 어느 정도 조정 나온 뒤에는 추세 자체가 이제 돌아가게 됐을 경우 좀 오히려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즉 지금 현재 가격이 12만 5천 원에서 좀 살짝 힘겨워하는 모습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이후에 여기서 한 번 더 올라와 주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목표가를 15만 원 정도까지 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할 때 얼마나 근거가 중요하냐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제 그때 오전에도 고수에픽에서 문자 받았던 분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많이 좀 참고를 해보시고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만 원대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 목표 주가를 15만 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부분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뉴스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이나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라인 강연해야 되는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금요일에 있었는데 시간과 요일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로 바뀌었나요? 네, 원래 금요일 오후 4시였는데 네. 들어오고 싶지만은 업무 중에 몰래 보기 힘들다. 아, 4시라서. 네, 네. 그때 그다음에 또 좀 저녁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수요일 6시로 옮겼습니다. 이제 네. 퇴근 시간대에 퇴근하면서 보기 딱 좋은 시간이죠. 아, 좋네요. 아, 제가 그랬죠. 재택은 어떻게 하나요? 희생하셔야죠. 라고 네. 말씀드렸지만은 네. 네, 일단 뭐 제가 희생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네. 좋을 것 같아. 수요일 오후 6시로 옮겼습니다. 이제 시간도 옮길 만큼 이제 조금 더 시간적으로는 좀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많은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이제 온라인 강연에서 드리는 말씀은 보통 현재 주식시장의 시황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은 종목 선정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많이 설명 좀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종목 선정 자체에 좀 어려움을 좀 겪으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서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뭐 가끔 이제 온라인 강연 내에서만 하는 이벤트도 많이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 좀 많이 노려서 참여해 주시고 또 이런 거 미리 좀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까 안내 드렸던 노란톡에 미리 오셔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로 시간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처음으로 시간이 바뀐 다음에 강연회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어떤 종목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린다고 하니까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보이실 텐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시판에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10월 25일 고수의 픽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오늘 7가지 종목 중에서 저희가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저에게 해주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나 질문들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마지막 7번 종목이고요. 한으로 시작하는 한 땡땡땡땡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한으로 시작한 종목들이 그래도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나라가 네. 아무래도 한으로 시작한 나라, 그렇죠. 한국이다 보니까 네, 아. 한으로 시작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뭐 한국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한국은 아니고요. 뭐 어떠한 그룹명에 포함된 회사이지만은 네. 사실은 그룹도 잘 좀 모르실 수도 있고요. 한으로 시작한 더 큰 기업이 있잖아요. 네, 그 더 큰 네. 기업이 있어서 여기 좀 묻히는데 네. 그래도 이따가 좀 힌트를 좀 드리면 감이 좀 오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종목은 코스피 종목이고요. 가격대가 지금 1,900원 국후반 뭐 2,000원 넘어갔다가 이제 하는 흐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000원 내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0원대지만은 지금 현재가 2,000원을 왔다 갔다 한다라는 수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는 일을 좀 설명 좀 드리면은 종합 건축 자재 생산 업체. 이렇게 하면 아직까지는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네. 감이 안 올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낯이 많이 익은 종목일 수도 있으니까 좀 힌트 좀 더 좀 드려보면은 제일 중요한 힌트 이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 지금 조림 사업이 있어가지고요 관련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도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좀 폭이 좀 좁아지실 것 같고 또 제가 이 종목은 별개로도 많이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그래가지고 네. 좀 오래 좀 방송 좀 보신 분들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종목들 탄소 배출권 친환경 관련 종목들 뭐 지난주에 좋은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다시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이번 주 주말부터 COP26 기후변화 서밋부터 해가지고요. 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유엔에서 네. 하는 기후변화 관련된 회의입니다. 예전에 뭐 파리기후협약과 관련된 회의들이 진행되었던 것처럼 진행되는 이렇게 회의인데 이때 뭐 마크롱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등 정상들이 참여하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님도 참여하고 지금 일본의 총리, 그러니까 신임 총리도 참여하냐 마냐 이제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오늘 이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환경주들이 조금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네. 다른 환경주들도 아마 이 이슈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잊을만 하면은 환경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친환경,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좀 참고해 보시기 좋으니까요. 오늘 관련 종목 지금 시세도 지난주에 많이 올라오고 많이 눌려 있으니까 오늘 자리에서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퀴즈 한으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최근에는 이 환경이나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많이 움직이고 또 앞으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름 자체로만 보면 좀 인테리어 관련주 같은 느낌이죠. 네, 그걸로도 맞습니다. 있었죠. 본업은 건축 기자재지만 지금 하는 건 테마로는 해외에 있는 그 나무 키우는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아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인테리어를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어가 되니까 이제 그거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집을 꾸민다라는 그런 느낌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 힌트를 살짝 드려보자면 집을 꾸미는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 그리고 최근에는 탄소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오늘 힌트 첫 번째로 여기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다섯 분께는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요. 잠시 후에 또 2차 힌트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 확인해 봤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 176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기업은행 매수가가 19,300원의 비중 20%. 요즘 은행주 올라오는데 언제쯤 팔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금리 인상 기대감 때문에 은행주들 좀 움직임이 있는데 기업은행은 어떻게 매도하면 좋을까요? 네, 그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은행주들이 이제 올라오는 것들 지금 현재 이슈가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데
은행주들이 사실 가장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대출은 비싸게 해주고 예금은 싸게 받고 하는 구조가 나오면은 우리한테는 안 좋지만은 은행들한테는 좋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대출 금리는 점점 올라가지만 예금 금리는 안 올라요. 사실 예금 금리가 지금보다 더 떨어지기는 어렵지만은 지금에서 안 올라오고요. 대출 금리는 점점 올라오고 있는 측면들 때문에 수익성은 나아지고 있어요. 이런 구조가 왜 나오냐면은 금리를 이제 인상한다는 뉴스가 시장에 먼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이 기준금리가 인상한다 그러면은 대출금리가 아니고 예금금리가 오르는 게 당연한 순서입니다. 대출금리는 현재 시장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더 맞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도 우리나라 은행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예금금리는 안 오르고 대출금리만 올라가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수익성은 점점 나아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은행주들이 요즘에 오르지만은 이런 이벤트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뭐 예전에 매수하고 나서 아직까지는 매수가가 아직 먼 구간인데, 제가 봤을 때 매수가까지 회복될 정도까지의 흐름이 지속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처음에 매수하실 때보다도 지금이 이제 금리 자체가 예전만큼 올라오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금 뭐 금리 인상 시기다라고 하지만은 정말 초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다시 내려갈 겁니다. 점점 앞으로 우리 시대에서 금리라는 것들은 점점 내려가고요. 기준금리 기준입니다. 기준금리 점점 내려가고, 이런 기준금리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지는 사회가 다시 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때 되면 또 새로운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매수가를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기는 어렵다. 왜냐면은 시청자님 주신 문자를 보면은 언제쯤 팔수 있을까라는 말은 언제 매수가까지 회복될까요? 라는 질문을 좀 제가 해석을 좀 했는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매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차라리 현재 그런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12,000원 정도까지만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거에 그냥 만족을 하고 종목을 바꿔서 새롭게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이거 해결하려 했으면은 예전에 뭐 10,000원 깨졌을 때 조금 더 사고 올라오면 팔고 이런 것들 반복하지 않으면 어려운데, 지금 이미 이제 한번 상승과 하락 그 패턴이 2년 동안 나오고 어렵게 앞으로 2년에 한 번씩 사고 팔고 해가지고 만회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겁니다. 차라리 12,000원 때부터는 점점 종목 줄이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뭐 만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12,000원 이상부터 분할 매도하셔서 종목 교체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93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 매수가 41,577원에 비중 13%, 상담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대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 모멘텀으로 좀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 6월 달에 한번 상승을 한 다음에 이후에는 다시 좀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코로나 치료제는 사실 모멘텀이 요즘 좋긴 하거든요. 근데 대응해서 지금 내놓은 것이 지금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뭐 대응해서 치료제 나온다, 개발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은 당장 이제 올해에서 코로나 치료제에서 주목할 만할 때가 되니까 이제 그때는 지금은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뭐 모릅니다. 갑자기 오늘 저녁이든 내 아침에 갑자기 뭐 코로나 치료제 뭐 임상 뭐 다시 들어간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당장 급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그 이슈를 주목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다행인 점은 시청자님 매수가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슈가 나오지 않아도 회복이 가능할 정도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상 모멘텀이 나올 만한 시간이 좀 필요한 구간이지, 뭔가 지금 빨리 손절해야 될 정도 단계는 사실 뭐 이미 지난 것 같아요. 뭐 4만 원 깨졌을 때 손절하는 건 아니면은 지금 손절하는 건 크게 의미가 좀 없어 보이고요.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가 매수만 좀안 하면 되겠다라는 좀 것을 주목을 좀 하시고,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시간과의 싸움이 좀될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모멘텀이라는 게 언제 나올지 몰라서. 근데 지금 현재 흐름상 뭐 되게 비싸게 산 부분 아니고 버틸 자리는 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 투자 좀 유의하시고요. 다만 뭐 다른 거에 대한 투자에 좀 대안이 있으면은 옮겨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좀 매수가까지 회복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추가 매수 없이 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보유 의견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37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매수가 13만 5천 원의 비중 10%, 매수하고 계속 떨어지는데 반등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8월 5일 14만 6천 원에서 단기 고점을 경신하고 나서 두 달 이상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2만 원 선 부근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 그룹주들이 다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삼성물산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상속세 관련돼서도 삼성그룹주들이 좀 많이 어려운데 네. 삼성물산은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사실 뭐 주가가 뭐 지금 당장 또 실적이 지금 당장 뭐 이제 그런 걸로 기대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주주가 이제 그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배당금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모멘텀이거든요. 네. 사실 예전에 상속세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는 배당을 많이 주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더 많아지니까 좀 빠졌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 배당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계속 좀 논의를 좀 할 것 같고요. 뭐 다른 거 뭐 사회적 재단을 설립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 것보다 저는 뭐 삼성가에서는 배당을 늘려서 자체적으로 현금 처리하는 것으로 많이 좀 무게가 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배당을 좀 늘리는 측면들 관련돼서 주가는 좀 나올 수 있고 이 배당 관련된 이슈는 아무래도 연말에 좀 많이 집중이 좀 되죠. 지금은 또 매수가가 또 많이 비싸신 건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 올해 안에 어쩌면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좀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좀 가져가 보시고요. 만약에 근데 12만 원 못 지키고 11만 원, 막 5천 원 이제 밑으로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반등이 나와도 매수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때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 가격보다 높을 수 있으니까 연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실적 나오고 배당 관련돼서는 뉴스 나오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주가가 좀 많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조금 중기적인 투자가 적합하다는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기대감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좀 보유해 보시고요. 다만 12만 원이 무너지는지 이 여부는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41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NT 매수가 37,200원의 비중 10%, 요즘 좀 빠지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PNT 오늘 36,6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원대 장비주인데 장비주 중에서 거의 대장주처럼 움직였던 것 같아요. 고점이 38,750원이었는데 높게 매수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매수가가 높아서 문제였지 요즘 안 빠졌습니다. 다른 2000원대 종목들 보면 특히 네. LNF나 이런 거 보면은 살벌하게 빠지는데 지금 이 종목은 오늘 0.9% 빠졌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 3% 빠졌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게 막 유지되는 흐름이지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데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의견 좀 드리고 싶어요. 또 지난주 월요일에도 제가 드렸던 이 시황에서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은 일희일비 하지 말고 주간별로 확인해서 주의주의하자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주간별로 흐름이 좋으면 OK입니다. 주간별로 흐름이 안 좋으면 걱정 좀 하면 돼요. 근데 PNT는 지난주 흐름 자체가 보합입니다. 지난주 흐름 자체가 크게 뭐 나타나거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추세 계속 살아있다 보고요. 그 다음에 PNT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 장비주도 좀 납품을 좀 하고 있지만은 수소 연료 전지에 필요한 장비도 납품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주 이 전기차의 패러다임이 수소차로 패러다임이 바뀔 때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20층까지는 비싸게 사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뭐 장투를 할 건 아니지만은 이슈 자체는 계속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흐름 자체가 꺾이진 않았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흐름은 35,000원이 깨질 경우에 조금 변화될 수는 있겠다. 그것만 좀 보시고요. 매수가가 높으니까 목표도 조금만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2차전지주 주간으로 흐름을 체크해 보시라는 조언 함께 제시해 드렸고요. PNT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다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다만 35,000원 이탈 여부는 또 역시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에픽 종목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한으로 시작하는 5가지 글자의 종목이고 환경이나 탄소 배출권 관련주다라는 힌트를 들어봤는데 아직까지 이름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2차 힌트 사실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집을 꾸민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이렇게 세 가지가 세 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관련된 힌트들을 모아왔는데, 자, 일단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네. 또 코로나 때문에 열풍이 불고 있지만 사실 이 집 리모델링의 원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 프로그램 기억나세요? 네. 빠바바바바 하는 거. 90년대생들 이상부터는 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자동으로 나오는 그 노래. 네. 요즘 근데 20대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따라는 부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좀 가봤는데 따라는 부르더라고요. 아,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구나. 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게 문 열다 하는 소리다라는 건 알더라고요. 아, 자동으로 나오는 거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진은 역시 그 집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것 같은데 북유럽의 가구 브랜드 땡키아. 네. 땡케아의 쇼룸 사진을 또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집을 꾸민다라는 뜻을 설명드리기 위해 사진을 준비를 해봤는데 이름 힌트를 좀 도와주세요. 네,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고요. 정말 네. 집을 꾸민다라는 것 말고는 좀 대체할 만한 힌트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꾸미다라는 말을 조금 더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는 음식을 꾸밀 때도 이 단어를 쓰고요. 케이크. 네, 특히 케이크 할 때도 이렇게 하고 특히 그 중에서 앞에 두 글자만 좀 쓰신다라고 그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에서 이제 러브하우스 소개가 됐지만은 네. 하우스 말고 집을 다르게 한 글자로 영어로 변경을 하시면은 네. 그나마 좀 접근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앞에 두 글자는요? 정말 단어가 어렵고 그다음에 네. 앞에 두 글자는 네. 그룹 이름이고요. 네, 여기서 네. 이제 다른 뭐 한땡 로지스틱스라는 회사도 있을 정도로 다른 그룹이 있고 네. 다른 회사 이름도 있고 그다음. 다음에 그 한 글자를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는 소나무 어디로, 소나무 지금 먼 산을 바라봐 힌트가 보일 것 같아요. 힌트 봤을 때 소나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거기 방울이 열리잖아요. 그쵸, 거기 그쵸. 그때 좀 보는 거하고 다를 때는 뭐 크게 쓸 것 그 네. 우리가 아침에 이따 그때도 썼네요. 이제 그럴 때도 쓰는 단어니까 여러 가지 조합을 해보시면 네. 나올 것 같고요. 네. 사실 집을 꾸미는 것도 힘들지만 집 네. 꾸미는 거 설명하는 것도 힘드네요. 네, 너무 힘듭니다. 나 오늘 이름 힌트 참 어려웠는데 시선이 정말 이상한 데로 보셨어요, 방금 전에. 멀리 보니까 보이네요. 보이나요? 알겠습니다. 네. 한으로 시작하고요. 두 번째 글자는 소나무의 땡 이거고요. 세 번째 글자는 집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글자는 꾸미다라는 뜻의 영어에서 두 글자를 붙여주시면 오늘 다섯 글자가 완성이 되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또 머리를 굴리고 아니면 검색을 해보셔서 오늘 정답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으로 시작한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 2차 힌트까지 드렸으니까요.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문자는 550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KH바텍 매수가 23,600원에 비중 20%,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KH바텍은 폴더블폰 관련주로 8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고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네, 근데 그 전에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지금 HTS가 먹통이다 이런 채팅들이 많은데 네. 지금 저도 같은 증상 겪고 있어가지고 제가 중간에 갑자기 열을 타더라도 좀 양해를 네. 좀 부탁드리고요. 네. 종목을 일단 뭐 힌지 관련주죠. 저도 폴더블폰을 쓰고 있는데 이제 폴더블폰이 이번에 폴드3가 나와서 가장 좋은 시세가 나왔던 종목 중에 이제 하나이고 지금은 이제 좀 주저앉고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정체되어 있거든요. 즉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에는 지난번에 뭐 이슈 나왔을 때 한번 제대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막상 이제 이벤트 소멸되고 나서는 다시 이제 하락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하락했냐면은 폴더3가 나오기 전까지까지 다 빠졌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증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폴더3 때문에 수혜를 봤다라는 것을 다시 좀 증명을 해야 돼요. 이제 그걸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과 있겠냐라고 하면 실적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마 이번 실적 시즌 이후에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올 수 있는가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 시즌은 뭐 다음 달 15일까지 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좀 눈여겨서 보시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나마 다행히 매수가가 비싸진 않으셔가지고요. 또 지금 흐름도 22,000원에서 23,500원 사이로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거든요. 21,500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시청자님 매수가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큰 걱정 없이 보시되 21,500원 이탈 전에는 이탈할 때에는 어느 정도 좀 손절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KH바트의 기대감으로 올랐던 상승폭은 모두 반납을 했고 이제 실적으로 좀 증명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잘 확인해 보시고요. 보유는 가능하시지만 21,500원 손절가로 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725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I 메탈 매수가 2,500원에 비중 4%, 원자재 관련주로 매수했는데 오래 물려 있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작년 중반부터 상승 추세를 쭉 이어오다가 6월 달부터는 고점을 경신하고 나서 좀 추세가 전환된 것 같습니다. 오늘 2,125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2,500원 한 지난달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계속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좀 네.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이 요즘에 없습니다. 오늘도 7만 주, 저 어제 최근에 이렇게 10만 주 안쪽으로 좀 거래가 좀 지속이 좀 되고 있는데 거래가 지금 없는 구간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요즘에 좀 많이 핫하거든요. 원자재가 뭐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도 근데 거래가 지금 없는 구간에서는 되게 애매할 겁니다. 내 종목도 원자재 관련주인데 왜 내 종목 안 움직이고 다른 것들만 움직이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버텨볼 만합니다. 다만 거래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상 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겠다. 아직 이걸 좀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 구간에서는 시청자님이 선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매수가가 좀 비싸지만은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끌고 갔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버리고 새로운 것을 고를지 좀 선택을 좀 먼저 하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상승이 나오더라도 매수가까지 기다리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는지 이것을 선택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일단 뭐 비중이 얼마 안 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일단 지켜볼 것 같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손절을 안 하는 쪽으로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인데 손절 없이 일단 한번 기다려 보시되 다만 반등이 나왔을 때는 매수가 2,500원보다는 조금 안 되지만은 한 2,350원, 2,400원 정도까지만 와도 정리를 좀 시작을 좀 할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지난번에 121선 맞고 떨어졌는데 121선이 점차 낮아집니다. 그러면은 저항이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올랐던 가격이 다시 오기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저는 이번 반등 나오면은 2,400원 내외 좀 정리하자.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빠지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손절 안 하고 갖고 있어도 기회는 올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량이 나올 때까지 좀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반등 기다려보시고요. 반등 나왔을 때는 2,400원 내외부터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539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 매수가 2만 원에 비중 30%, 1차 매도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엑세스바이오는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이제 8월 달에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그때 한번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15,000에서 2만 원 사이에서 좀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17,4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1차 매도 전략을 부탁드린다고 하신 거 보니까 이제 좀 단계적으로 분할 매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그것보다도 요즘에 진단키트 관련주들 다시 올라오니까 매수가가 이제 회복이 됐을 때 매수가에서 정리를 하는가 마는가에 대해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그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매수가 정도에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생각이고요. 요즘에 올라오는 것은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위드 코로나를 진행할 경우에는 오히려 검사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이제 백신 코로나 검사를 해가지고 내가 음성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되는 이 음성 증명서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음성 증명서를 밟기 위해서는 또 결국 검사를 해야 되고 내가 백신을 맞지 않을 거면은 주기적으로 가서 검사를 해야 되고 또 현재 백신 접종률을 보면은 접종 완료자가 70%, 1차 접종 완료자가 뭐 79%인 거 봤을 때는 우리나라 국민의 5분의 1은 최소한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거기에 주목을 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날 반등이 나오고 오늘도 뭐 일단 지난주에 올랐으니까 조금 눌리되 오늘 오후 2시에 또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회복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진단키트를 기대했던 게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에는 많이 퍼졌을 때 시세가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은 점점 오히려 이벤트가 감소하는 측면으로 가기 때문에
오래 가져가지 마시고 또 비중도 많으니까 매수가에서 좀 안 되더라도 19,500원 이상부터는 1차적으로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9,500원 이상부터는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45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스코텍 매수가 35,700원의 비중 30%, 계속 가져가도 되나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내 좀 횡보가 길었는데 평소에는 한 32,000 정도를 지지를 해주다가 그게 좀 최근에 무너진 것 같습니다. 오늘 37,0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보유 가능할까요? 시원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네. 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사실 안 될 건 없거든요. 계속 가져가서 안 될 건 없는데 파는 게 맞다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안 팔고 가지고 있는 게 틀린 선택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저는 매도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이제 뭐냐면은 갑자기 오를 수 있어요. 갑자기 네.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뭐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 매수가 갑자기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져가는 것도 선택인데 대신에 가져가지 않고 저는 매도를 하는 이유는 일단 다행히 손실이 엄청 크진 않습니다. 10%보다 조금 더 크게 15% 정도 내외이고 그 다음에 저가를 깼고요. 그 다음 추세 자체가 하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당장 뉴스가 나오는 걸 기대하고 보유하는 것보다는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에서 하는 게 차라리 지금 요즘 2차전지 종목들도 많이 눌리고 쉬니까 그런 종목을 가져가서 20% 수익을 노리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조금 시원하다 말 수도 있지만 좀 저는 가급적이면 매도 의견 그렇지만 뭐 꼭 나 진짜 매도 못하겠어가지고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틀린 선택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오스코텍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골수의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한으로 시작하는 5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한솔 홈데코입니다. 네. 네, 한솔 홈데코고요. 오늘 종목은 제가 예전에도 많이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친환경 관련해서도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업종이기도 하고요. 그중에서도 자주 언급도 드리는 종목인데 일단 오늘 현재 가격이 1,990원입니다. 그래서 2,000원 좀 내외한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좀 많이 올리면서 어제 급등이 나왔다가 좀 쉬고 지난주 금요일에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환경주들은 이슈가 계속 지속된다라는 모멘텀, 그 다음에 거래가 한번 증가될 때 좋은 시세가 나온다라는 것들 좀 참고를 해보셔서 보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전 첫 번째로 목표가를 2,190원 정도, 2,200원보다 한 호가 밑에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가격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주에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항을 받았고요. 그 직전에 거래가 가장 많이 거래가 많았던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일단 잡고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 하락 추세 이후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큰 목표가를 잡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전 저점을 잡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감히 좀 했고요. 손절가는 저가를 다시 깨면 안 되겠죠. 지난주 금요일날 반등이 나왔던 1,8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한솔 홈데코였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좀 속보가 KT, 서울과 경기 지역에 KT 유무선 통신에 좀 통신망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서도 좀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이 증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오늘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셔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일단 인테리어 관심 많으신 분들 또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490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솔홈데코 아주 쉬운 정답 힌트. 저희가 정답 힌트 드리려고 열심히 고군분투를 했는데 쉬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시청자님들의 수를 너무 낮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저희만 네. 어려웠나요? 네, 저희가 맨날 쉽게 드리려다가 이렇게 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네. 사실 뭐 쉬웠을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이 종목을 봤을 때 네.
저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요? 그 데코를 좀 집중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까 되겠다. 네. 근데 데코하니까 빵 생각밖에 안 났어요. 케이크 데코. 케이크 데코. 가지고 그 설명을 방송진 하고 있다가 중간에 먼산보다 생각이 난 거예요. 네. 내가 잠깐 먼산 좀 봤어요. 잠깐 길을 잃었었어요, 저희가. 네. 자, 그래서 이제 집 인테리어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어요. 라는 문자. 4905번 님도 인테리어 하고 싶어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고. 그리고 2314번 님도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어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제 한솔 홈테크 잘 맞춰주셨고요. 오늘 오답이 엄청 많이 들었던 게 한솔 홈테크, 테크라고 많이 보내주셨어요. 한솔 홈테코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정답은 홈데코였다는 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0815번님은 저는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기다리면 좋은 날 올까요? 라고 또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저희가 목표가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죠. 네, 목표가 아까 말씀드린 일단 2,200원이지만은 추세가 이게 2,200원 한번 넘어갈 경우에는 또 강한 시세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뭐 얼마에 매수하신지 모르겠지만 좀 네.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개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70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이분도 이제 한솔 홈테크라고 보내주셨네요. 하지만 간만에 참여해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라고 또 기분 좋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날씨가 주말에 또 좀 풀렸어요. 그쵸? 네, 저도 되게 저 주말에 등산을 갔다 왔는데. 진짜요? 네, 제가 등산을 어디 가셨어요? 강화도에 마니산을 갔다 왔거든요. 네, 제가 산을 군대 전역하고 처음 올라가 봤습니다. 진짜요? 네, 아주 산을 골라간 거는 전역하고 처음이었고 산 정상을 찍어본 건 중학교 때 의무적으로 가야 될 때 빼고 처음 가봤는데. 네, 일단 산에서도 날씨가 좋은 게 되게 날씨가 좋아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고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등산이랑 진짜 안 어울리시는데 갔다 오면 놀랬습니다. 잘 다녀오셨고 다시 좀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날씨가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좋은 날씨 잘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문자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디커플링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굵직굵직한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 좀 낙폭을 키우면서 약세 흐름으로 출발했던 코스피 그래도 다시 올려세우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0.19% 상승하면서 3,01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쪽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외국인 쪽이 장중에 그래도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를 올렸습니다. 기관도 함께 매수 전환했고요. 개인들은 매도 전환하면서 1,100억 원이 넘는 물량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 지금 약세 흐름을 출발했다가 지금 상단이 단단하게 막혀 있습니다. 뚫어내지 못하고 계속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0.4% 내림세 기록하며 99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 수급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폭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요. 개인들 지금 1,300억 원가량 가까운 물량 지금 담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조선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카타르 정부에 한국 조선업의 수주 지원을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오전장에 좀 강세 흐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미포조선이 8%대 지금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6%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원자력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해외 원전 사업에 대한 이야기, 원자력 에너지 활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화두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해외 원전 사업이 계약이 되어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오늘 오전장에 이 원자력 관련주의 매기가 가장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12%대 강세 흐름, 한전 기술도 함께 따라가고 있고요. 우진도 지금 6%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리오프닝 관련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오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초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쉬었던 노란풍선이나 모노투어도 지금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항공주와 지금 호텔신라까지 모두 다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은행주 살펴보시면 3분기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장사 전체 순이익을 1,000억 원 이상 상향 조정을 한 상태인데요. 지난주에 하나금융지주가 지금 호실적을 발표했고 이번 주에 지금 우리금융지주나 신한지주도 실적이 컨센서스를 넘을 것이다라는 예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KB금융 지금 외국인들 매수세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현재 KT 유무선 인터넷 통신망 장애가 서울 등 일부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자 측에서는 아직까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관련 뉴스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